언젠간 슈퍼 개미! 오랜만이지? 나 방송이 너무 하고 싶었어 사실. 근데 이제 가족들 휴가랑 겹쳐가지고 우리가 방송을 못했잖아. 라이브 방송하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이 조금 라이브 방송에서 슈퍼챗 쏴주신 문해피 형, 서상원 형, 오병희 형, 엠리프탄 형, IN 신세계 형, 이동훈 형, 한국카본 몰빵맨 형, 한국카본 몰빵맨 그날 또 쏴주셨어. 그리고 물레방아 형, 소녀형, 핫스톤 형, 이상철 상상형, 유닛도 형, 염지연 형 맞겠지? 김은홍 님은 또 철강 형한테 직접 또 해주시는 걸 해가지고 제가 그거 저 철강 형님한테 또 소정의 선물로 김은홍 누님은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날 바로 제가 리액션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배진호 형, 구도자 형, 일개미 형, 사일런트 케이미 형, 나프야 형, 장승동 형, 테일러 형, 구도자 형 또 사줬네. 김디케이 형, 오현준 형, 행복한 산상 형, 김영민 형. 그날 저 슈퍼챗 쏴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대응 못 해드렸던 거 죄송해요. 나도 이제 방송이 처음이고 사실은 대본을 쓰고 예약된 게 아니야. 내가 철 형님 만났는데 형님 방송 한번 켜봐도 될까요? 예, 어느 정도 좀 취한 상태. 그래서 켰다가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 술은 끊는 걸로. 아 진짜로 내가 아직 술 마시고 근데 실수한 적은 없거든. 내 자신이 미운 적은 있어. 그게 그날이야. 그날 어쨌든 되게 하얘게 하고 형님하고 좀 자주 뵙기로 하고 또 기관의 과장님은 또 우리 스터디에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스터디 좀 도움도 받고 주고 자주 만나기로 되게 하게 애하게 잘 끝났는데 방송에는 또 어떻게 비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개인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충성. 미리 우리가 사전 적용도 없어서 그랬거든. 아마 다들 다 당황했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무조건 녹방으로 하고 아니 라이브 방송 또 할까? 어쨌든 술은 안 마시는 걸로. 술이 내가 그날 주량이 좀 오버됐고 그 전에 막 마시고 또 소주를 막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송이 되게 하고 싶었어. 그리고 방송할 얘기가 막 이만큼 쌓였거든. 이만큼 쌓였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머릿속에 그 방송 콘텐츠 다 날아가 슉 날아가 버렸어.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이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건 뭔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나는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우선 난 내가 예상한 게 틀렸어. 여보 내가 한 어느 정도까지 빠질 거라 그랬지? 5,000원? 5,000원? 몰라. 내가 코스닥 600까지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 600이면 지지하고 요 정도면 나왔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 했을 때 있잖아. 한 4% 빠졌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털렸다 생각해. 작년 10월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해외 지수들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도 있었고 돈이 갈 데가 주식도 갈 데가 없고 채권도 갈 데가 없으니까 막 금도 오르고 해서 지금 시중에 유동자금이 좀 많은 상태거든.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봤어 나는 그때. 근데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어.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 지금 600을 깼어. 그리고 오늘은 사이드카 오늘 지금 6.25 빠져 코스닥이. 지금 바이오는 20%씩 빠져. 예전에는 하한가가 15%였거든. 옛날로 따지면 지금 바이오는 한 반 정도가 막 하한가 다 쌓인 거야. 그리고 내 거 종목도 있잖아. 난 사실 그동안은 좀 그게 있어. 내 나라만의 조금 부심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주력으로 두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 걔네들이 잘 버텼어.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버티고 왜냐면 저렴하기 때문에 잘 버텼다가 다음에 이제 장이 정리되고 상승할 때 내 것들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또 수익 내면 되겠지가 내 전략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내 종목들 전혀 상관없이 처절하게 터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텔레그램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 불문, 실적 불문, 투매장이네요. 반일 주식 제외하고는 기본 가치와는 관계없이 팔아 제끼는데 이럴 때 추가 여력이 없는 분들은 계좌 닫고 책을 보면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력 있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좀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수십 번 겪는 일이지만 항상 끝은 있었다. 아직까지 뭐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여력이 없어 사실은. 그때 뭐 반일주들 좀 들고 있었던 거 있잖아. 리드코프 같은 거 있었던 거 떨어지면서 다 태우고 여력이 없어요. 지켜보는 거야. 할 게 없어. 힘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냥 누워 약간 잤잖아. 자고 누워 있었는데 할 게 없으니까. 교체 매매도 내가 볼 때 의미가 없어. 그냥 이제 다 지금 뚜드겨 맞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오늘 여력 있는 분들은 너무 좋지. 근데 확실히 전업 투자자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이 있어. 아마 오늘
내가 물어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건 맞아. 철강님도 그때 지금 사실 때라는 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좀 편집해서 또 올릴게요. 그 살 때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나는 목적이었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 나 왜냐면 내가 아 지금 상황은 이렇고 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말씀드리면 형들이 너 주식도 못하는 게 너 어? 주식 못하는 네 말을 어떻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시장에 건드린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앞단은 좀 좋은 내용이 있어. 근데 지금 더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 지금 직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구조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카페 같은 데는 난리 났어. 근데 지금 600 갔잖아. 그럼 여기서 뭐라고 사람 나는 400 간다 나와. 400 가잖아? 그럼 뭐라고 나온다? 300 간다고 그런 나온다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0 되겠네? 아니거든. 지금이 비바람치고 막 번개 칠 때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지금은 오히려 막 가격은 빠졌는데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 실적들 보고 있어. 올라온 거 보고 있는데 내가 괜찮겠다고 생각해. 봐, 리드커브 실적 잘 나왔지? 리드커브 반 이상 상관없어. 실적 잘 나왔어. 실적 잘 나오는 기업도 많다니까? 동원 F&B도 실적 144억 나왔으면 괜찮거든? 가이던스 30억 빠졌어. 근데 그날 막 9% 막 빠진 거야. 그냥 가격 불문하고 막 깐다니까? 근데 전년보다 좋아져. 지금 있잖아. 오히려 기업들 판관비들이 막 올라갔잖아. 올라가가지고 기업들이 막 이렇게 주저앉았어. 주저앉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적응하는 시기가 있거든. 그래서 전년 동기해서 고정비가 올라갈 때는 떨어지잖아. 이미 떨어진 다음에서는 다시 그 다음 전년 동기하면은 기저효과가 있어가지고 조금 좋아지는 걸로 보여. 이해가 되지? 그 전에 다 안 좋은 것들이 다 맞았단 말이야. 그래서 실적들이 요번 2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아. 막 기업들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돈을 벌고 있단 말이야.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을 번 돈 가지고 는 기업들도 꽤 많고 그 는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면 그 월급을 가지고 또 이제 주식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 거거든. 지금 강남권은 신고가야. 그래서 그런 거거든. 내가 일단 기업들이 이익이 줄더니 기업들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일맥상통한 얘기거든. 이해되지?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지금 환이 1200원 돌파했거든? 1200원 돌파한 거 우리들은 깜짝 놀랄 수 있지만은 봐봐 과거에 보면은 2016년도에 1200원 돌파한 적이 두 번이고 아마 맞을 거야. 그리고 2010년도에도 1200원 또 돌파했었고 중간중간에 1200원을 돌파한 적이 있어. 근데 봐봐 환이 1200원을 돌파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우리나라한테 좋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사실 살아야 되잖아. 수출기업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체증률 많이 올랐잖아. 그게 좀 완화가 된다니까? 우리나라 관광 오고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나라 환이 1200원 그렇게 올라가잖아? 그게 1%만 올라가도 꽤 큰 거야. 1%가 그게 작은 게 아니야. 꽤 큰 거라니까. 우리가 뭐 투자, 근데 난 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관적인 게, 막, 달러 투자 있잖아. 그때 내가 좋아하는 형이 막 달러 투자하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때보다 지금 2% 올랐어. 2% 올랐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투자로는 크게 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리고 2% 올랐잖아? 그럼 지금 자동차 같은 업계들은 좀 살만해지는 거야, 이제. 자기 체급을 좀 올리는 거야. 확실히 분명히 환효과로 좋아진 기업이 있다니까? 이번에 현대차가 환효과로 좀 좋아졌거든. 지금 좋아지는 회사도 있다는 거야. 나는 이거 한일 지금 관련된 것도 난 이게 영향이 100%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영향이 꽤 크다고 생각해.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린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이게 지금 점점점 이게 고조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아 일본이 금융까지 규제할 거다. 우리나라에 금융적으로 물먹일 수 있는 것까지 할 거다. 일본이 모든 방안을 써서 우리나라를 막 물먹일 거라고 하는데 나는 점점 고조화되고 있다고 생각해. 난 여기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얘기 생각이 틀렸거든. 근데 어디가 정점이라고 보냐면 이게 최고조화 됐을 때 있지. 이런 지금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반일 이런 게 격해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반일 수혜주들이 올라. 모나미 같은 거 오르잖아. 근데 모나미가 올랐는데 모나미가 자사주 매도를 했다니까. 회장도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판 거야. 올라가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그냥 더 심해 격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그러면 반일 수혜주들은 나는 떨어질 거라 생각해. 유지만 해도 있잖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텐션이 됐을 때 좀 정치적인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이낙연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딱 해결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게 시나리오의 1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다 장사야. 지금 이런데 딱 해서 이낙연 총리 같은 사람이 딱 해가지고 뭔가 사인하고 해봐. 또 그럼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제 포장하기가 쉽단 말이야. 다음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니까. 총선도 그렇고. 그게 이미 우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그 양씨 아저씨가 비서실세라고 얘기했잖아. 그 나는 그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해주니까 그런 내용을 좀 듣거든. 그 난 옛날에 이낙연 총리가 뭐 차기 대선 후보 이런 얘기 들 때는 난 사실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믿지도 않았어. 근데 그 언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 딱딱 들어보니까 아다리가 탁탁탁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총선을 좀 이용하는 방향이 맞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고조되면 내가 정치 얘기 아니라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더 고조되면은 내가 볼 때는 개인 집단의 이익이 없어요. 고조만 되면은 적정 어느 정도 최대한 고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의 여당 쪽에서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좋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지금 계속 반일 수혜주들이 심각하지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가격 불문하고 실적도 괜찮은 것들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은 줍줍할 때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 솔직히 내 마음은 내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도 있잖아. 친한 유튜버도 있고. 주식 좀 사지 않을래? 이런 얘기 하고 싶지만 안 하지. 그런 심정이야. 야, 마음은 그래.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살 수 있을 건데 여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중요해. 우리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더 살 수 있을까? 돈을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땅 팔아. 땅을 팔아서? 그럼 고민해보자.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더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지만 생각해. 근데 돈 벌러 또 나가잖아? 그러면 그때 또 이제 특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거라도 해야지. 지금 뭐 울고불고 할 틈이 없어. 여보, 모 증권사에서 이거 내가 얘기하면 그 증권사 지점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 증권사에서 고객이 쇼크로 쓰러졌대. 주식 떨어졌겠지. 뭐 신라젠 같은 거 많이 들고 있었나 보지. 실려갔대 119로. 신라젠 아니고 뭐 지금 바이오도 뭐 다 박살나니까. 뭐 인트론 바이오, 뭐 알테오자, 뭐 헬스무스 이런 것들 막 다 한가 가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 돈 때문에 슬퍼하지 말자. 야! 꼭 그렇게 다 떨어져야만 했냐? 자, 형들 힘내시고요. 반드시 좋은 날 오고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틀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숏에 풀베팅한 사람들은 틀리면 죽는 거거든? 손실 무한대야, 숏에 베팅은. 근데 롱에 베팅하고 현물은 있잖아. 버티면 이겨요. 우리 리만 때도 그렇고 그리스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근속으로 버텨서 이겼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나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운이 참 좋았구나. 앞으로도 운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확실해. 좋은 회사 들고 있잖아. 버티면 이긴다. 추매하면 이긴다. 이긴다! 그래서 우리 클로징 멘트도 이제 바꿨어. 어떻게? 언젠간이 아니고 내일은 상한가!